토렌토 18년식입니다. 신혜정이 많았던 54,000km 뛴 차량이고요. 장착자를 상담했을 때 그 굼뜸 현상, 그리고 뭐 그 경유차의 안 좋은 단점은 다 말씀하셨어요. 스타트 굼뜨고, 그리고 변속 시에 그 공명음, 그리고 차가 내리막에서 밟아도 안 나간다. 이래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때요? 저기 사장님 60km 나 있으니까요. 지금 엑셀 뛰세요. 여기 60km 지나 나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방법 보세요. 엑셀 다 떴죠?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60km 맞는다면 그 다음에 한번 사장님이 밟고 싶은 대로 한번 타신 대로 타보세요. 그리고 틀려지는 것만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오늘 작업은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준중형 차량 세팅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내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통, 그리고 흡기에만, 스로틀에만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갔습니다. 뭐 나머지 좀 서비스 해드린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려운 결정하고 오셨는데 일단은 오늘 30% DC 하는 걸로 해서 원래 정상가 세팅값은 한 130% 세팅값 되는데 지금 오늘 30% DC 해서 이런 RV 차량의 한 미니멈 장착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아마 지금 틀렸을 거예요, 사장님. 전에 차가 내 차가 어땠나 라는 느낌까지도 완전 다른 차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많아요. 네. 쭉 가보세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1, 2차선만으로 해서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 가실 때 그 외곽 타실 거 아니에요? 차 없을 때 좀 밟아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딱 갖다 드리면 뭐 금액 얘기하지 마시고 운전해보라고 하세요. 이거 뭐야 이럴 거예요. 엑셀 타이어 지금 덜 밟아도 반응도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놨다가 다시 밟으면 원래 경유차는 좀 뒤늦게 가거든요. 1, 2초 있다가. 근데 지금 놨다가 살짝 가속한다고 밟아보세요. 바로 반응이에요. 그죠? 제가 사장님한테 오늘 설명 많이 드렸어. 침이 마를 정도로. 왜냐하면 금액적인 것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흡기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간 게 그 엑셀레이터 반응이 빠른 게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속 치면 원래 공명이 심하잖아요. 이게 진동하고 소음이 없고 네네. 말씀하신 공명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불어서 연비까지 좋아진다. 그럼 사장님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조금 리셋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조금 타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저걸로 어느 정도 이슈가 조금이라도 이슈를 하게 되면 나니까 제가 뭐 경유차 볼 때 그런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냥 혹시 뭐 필요하면 멀리서 엑셀 뛰는 걸 갖다가 미리 좀 얘기하라는 거 그거 좀 하시고요. 지금 좀 차량 가까워지잖아요. 엑셀 100% 뛰세요. 제가 빨간불이잖아요. 그냥 차가 막 갈라 그러잖아요. 지금 멀리 뗐죠? 원래 안 그러면 사장님 계속 지금 지금 밟고 왔을걸요? 네. 지금 뛰고 있네? 그렇죠. 네, 지금 뛰고 와서 언덕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봐, 이제 급브레이크 밟아야 돼, 이제는 잘못하게 되면. 그죠? 이제는 음료수관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했다가 엑셀을 딱 뗐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걸 느낄 거라고요. 튀어나가려고 해요. 여기 이제 내려가면은 차간거리 이렇게 좀 늦게 출발하신 다음에 5-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여기 내리막이 심한 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이 냉간시에도 좀 괜찮을까요? 냉간시에도 원래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원래 냉간시에는 경유차나 뭐 휘발유차나 다 LPG 차량이나 다 진동소음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 거 하게 되면 그런 게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한 50 낮춰놓고 예 떼세요. 100% 떼세요. 50에서 뗐어요, 사장님. 조금 아직까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도 55. 이 경사도 거의 완만하죠? 네. 지금 55 됐고, 계속 유지해서 가네요. 그죠? 여기서 이게. 네. 탁탁 막혔었죠. 원래는 탁탁 막혔다면서요. 네. 지금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살짝 더 밟으시고. 살짝 더 밟았다 또 엑셀을 뛰면 또 계속 밀고 가요. 이제 엑셀 뛰세요.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운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세요, 조금. 엑셀 한번 브레이크 떼보세요.
툭 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사장님이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미리 떼고 미리 조금씩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가 원래 운전 시간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재밌어질 거. 지금 반 타봤는데 사장님이 느끼시는 게 뭐뭐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시는 대로. 저는 일단은 소음 진동. 소음 진동. 그 다음에 공명음. 공명음. 예, 그거 지금 없어져. 지금 드라이버잖아요? 네. N에 나오세요. 브레이크 잡고. 자, 뒤에 가보세요. 원래 뒤에 가면 더 컸을 거예요.